조용필, 이문세, 이선희, 대단한 가요계 거장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추억에만 기대고 옛 팬들에게만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. 음원 순위, 콘서트 예매 순위까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. 조정린 기자입니다. 올해로 데뷔 45주년. 가왕 조용필의 새 앨범 헬로는 세대불문 열풍을 일으키면서 한 달 만에 20만 장 판매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. 뮤지션들이 좋아할 거다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10대, 20대는 뭐 생각도 못했고 대표곡 바운스는 초등학생들의 UCC 음악으로도 등장할 정도이고 전국 투어 서울 콘서트 티켓은 한 달 전에 이미 매진됐습니다. 신곡 발표회처럼 콘서트가 돼버렸어요. 분위기가 너무 업돼 있는 상태니까 예전에는 이제 연습을 하면 되게 이렇게 진지하고 무섭고 그랬거든요. 요새는 아주 유해지셨어요. 영원한 오빠 이문세도 다음 달 초 5만 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콘서트를 엽니다. 데뷔 30주년 맞이 기념 콘서트. 끊임없이 리메이크되고 있는 붉은 노을,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등의 히트곡들이 총 출동할 예정입니다. 대한민국 기분 좋게 하는 이문세의 공연, 대한민국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. 하면서도 폭발적인 가창력의 이선희도 돌아올 채비에 나섰습니다. 내년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와 새 앨범 준비가 한창입니다. 전성기 때 정말 좋은 음악들을 많이 발표했고 그것이 꾸준히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힘을 얻. 듣는 진짜 음악으로 시대와 세대를 아울러 온 거장들의 귀환, 팬들의 마음에 열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TV조선 조정린입니다.